폴리스는요, 귀족정이었어요. 시작은 어떻게 했다? 바로 귀족정에서 시작을 했다. 귀족정. 근데 귀족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답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오래 가지 못했냐면요, 먼저 아테네, 우리 역시 그 폴리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어떤 학생들 그 저한테 분필 브레이커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좀 너무 힘줘서 이렇게 살살 쓰는데도 좀 간혹 부러지니까 여러분,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그냥 잘 편하게 봐주세요. 좀 부러져도. 자, 아테네는요, 이 아테네는 바로 해상무역이 발달했어요.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밖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식민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해상무역을 통해서 식민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할까요? 부유한 바로 평민 계층이 등장을 했답니다. 여기서 키워드 바로 부유한. 부유한의 밑줄 진하게 쫙 쳐주세요. 이 부유한 평민들. 이 부유한 평민들이 바로 아테네를 지키는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거든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별표. 바로 중장 보병. 중무장한 보병이에요. 발보자 병사 발로 걸으니까 말을 안 탔으니까 기사. 귀족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평민이겠죠. 근데 중무장 했기 때문에 돈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유산시민 부유한 평민 계층이었다는 거. 이들이 바로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이 귀족정이 바로 8세기 대략 귀족정이 6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바로 솔론이 뭐가 등장하느냐? 금권정이. 금이 재산 금자예요. 권은 참정권, 정치. 금권정은 바로 누구라고요? 솔론이라고요. 솔론. 6세기 초 솔론. 솔론의 별명이 있어요. 조정자 가운데 꼈어요. 가운데 껴서 다른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겠죠. 누구 사이에 꼈었는가? 바로 여기. 아, 누구와 누구? 귀족들과. 어우, 감히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다니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귀족과 이 평민 신분에 낀 조정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솔론, 개혁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잖아요. 이런 실패했지만 그래도 개혁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용감한 자입니다. 솔론은 바로 이 평민에게 이 둘 사이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4등급으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무엇을 참정권을 어떻게 분배했다? 참정권을 차등 부여했다. 자, 요게 솔론 하면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온 표현이에요. 차등 부여했다. 무엇을? 참정권을 차등 부여했다. 요걸 꼭 알아둡시다. 자, 참정권. 따라서 여기 별표를 한번 해보죠.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금이잖아요. 참정권. 그래서 금권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참정권 부여하면서 평민들에게 부여하면서 귀족들 열받았겠죠. 귀족과 평민들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됐어요. 근데 이런 솔론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페리클레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론이 없었으면 페리클레스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바로 참주정이라고 불리는 정치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BC 참주정. 참주라는 게 독재자거든요. 독재자. 자, 여기 우리 금권정 솔론 기원전 6세기 초고요. 참주정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 BC 기원전 6세기 중반 되겠습니다. 참주정. 아시겠죠? 참주정의 그 대표 인물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페이시스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페이시스트라토스. 페이시스트라토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평민 신분이었는데 부유한 평민들만 참정권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금권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층 시민들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를 떠받치는 강력한 권력 기반이 생겨요. 바로 하층 시민들의 지지.
다층 시민들의 지지를 등이었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 바로 무슨 정치를 했다는 얘기죠? 아, 시민 계층의 하층 시민의 지지를 얻고 독재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 정치. 근데